지금 이런 분별이 정말 분별을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련 과정 같은 거죠. 그냥 알고 닦는다는 그거. 그거는 전혀. 그리고 지금 제가 그본 실상의 그 일부는 그거는 그냥 나무토막, 시커먼 나무토막. 그래서 내가 어이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조 선사가 웬 저기 야단 맞으면서 이 뭐죠? 그뭐 갖고 저기 거울 만든다고 시커먼 하셔서요. 아주, 기와장으로. 네네네, 기와장.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했던 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네. 지난 일요일에 제가 잠깐 힐끗 본 사실과 저의 짧은 소견을 버금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겁이 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사적 견해일지 어떤 실상의 사실일지 이런 것도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스님께서 잘 가려주셔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법회를 끝내고, 이제 그 줌을 했던 노트북을 닫으면서, 제가 TV로 항상 유튜브를 연결시켜서 또 법문을 TV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TV에 나와 있는 유튜브를 뭐그 즉시 그냥 끝나자마자 또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꾸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힘을, 뭔가가 자꾸 빠진다. 그리고 그 말씀 소리에 강약도 저렇게 힘이 없지 이러면서 하는데 내 무릎 위에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 밖으로 팔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까지 극대화는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그냥 힘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마저도 이렇게 힘이 없지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계속 눈물을 거의 4개월 정도를 계속 울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법문을 들어서 울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규칙적으로 하루에도 거의 안 빠졌어요. 아, 그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해서 울었기 때문에 내가 울음의 어떤 성질과 종류는 거의 다 마스터한 것 같은데 이번 울음은 예전에는 가슴에서 올라와서 거의 수건을 내 옆에다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수건으로 그걸로 막는데 요번에 흘리는 눈물은 그냥 밑에 그냥 옷에 툭툭툭 흘리는 그래서 내가 아이 요번에는 수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는지 역시 이 머릿속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본 내용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계속 그러고 있다가 마침 우리 여기 친한 우리 여기 선원의 법우가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거의 1, 2분 후에 그 즉시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 중에는 그냥 일상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잠깐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는 있는데 까먹었는데,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법문 얘기가 나서, 아이, 법문 들었어, 어땠어, 이러고. 그러자, 이제 내가 다시 막 울면서, 제가 나오는 생각이 거의 없는데, 내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없어를, 정말 1, 20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닫는, 내가 깨닫는다?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문장 성립이 안 돼.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깨닫는 려고 하는 나가 어떻게 깨닫 이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너무 어이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은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못 깨달았다고 안달하고 깨달은 자 보며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에 대해서 또 탄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체 모든 게 그게 하 어이없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이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혹은 내가 이 얘기를 이 법우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일체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내가 깜빡 뭔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어불성설이야. 이거는 너무, 너무 어이없어를 정말 20, 30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즉각적인 반응, 어떤 생각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의 즉각적 반응. 아까 말씀하실 때혹 그게 그거였나 이런 생각도 됐다는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닫겠다라고 하는 이 아상과 분별심, 이몸 갖고 해야 하겠다라는 이 일체 모두, 아상, 분별, 그다음에 이 몸, 신체 써서, 그리고 또 내가 깨달을 거야라고 했을 때 마치 이제 팔을 그 옷소매를 둥둥 걷고 나서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건 주제가 못 돼. 내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주제가 못 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깨달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려는 자는 그할 주제가 못 되는데 어찌 깨닫고 나서, 아, 나 깨달았어. 라고 하는 자가 있겠어요. 이런 게 이제 그냥 거의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아, 그래서 혹은 이틀 후에 제가 어디 가는 저 차를 갈 때가 있어서 차 속에서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마침 어떤 법우님이 정명 법우님 그 법우님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간절함을 가져라와 구하려는 마음을 쉬어라 이두 가지가 어떻게 얼핏 상충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조화롭게 할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간절함은 가지되 그 구하려는 마음을 쉬어라 그러면 쉬겠느냐 안 쉬어지면 당장 쉬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거 쉬어지겠느냐 그러면 끝까지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지닌 채 끝까지 가라. 가보면 깨달을 게 없음을 그때 가서 깨치게 되고 그때서야 구하려는 마음을 쉬게 될 것이다. 어머나, 이게 바로 내가 4개월 동안에 그렇게 울며불며 했었던 그 나의 여정의 모든 걸 총체적으로 스님께서 그대로 요약을 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회환의 눈물? 막 이런 걸로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법회 저번 시간에 예전 아, 저번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아마 질의응답 시간에도 또그 얘기가 했을 것 같은데 그 스님 그 어떤 법우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시면서 이거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자. 이거 들리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눈물이 아주 터져나왔어요. 그거는, 아, 틀리기도 하고, 문제도 없다 그러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을까? 그런 거에 이제, 괴리? 이런 걸로 그렇게 터졌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의 대답은, 네, 스님,
들리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문제 없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사족인 것 같아요. 그냥 들려요. 그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제 스타일은 그냥 여기서 한번 서로 웃고 네. 지나가면 끝인데,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아까 사족이라 했듯이 사족을 네. 달자면, 네. 그래, 그, 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 어쨌든, 어느 공부처에서든 간에 오랫동안 공부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그, 네.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어느 정도는 지극정성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그런 것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전에는 내 마음이 어땠었더라, 또는 어떤 걸 구하고 있었더라, 또는 구하지도 않고 있었더라, 뭐 어땠든 간에 좀 과정, 예, 그런 예. 거였고, 뭐 이러고 이런 거였더라. 그런데 나는 이러고 있었더라라든가, 뭐 어쨌든 그냥 저한테 편안하게 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들을 게 많죠. 저는 사실은 뭐, 그걸 이쪽, 저기, 불교 쪽에서는 교학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이렇게 듣고, 그래, 진리의 말씀. 적어도 이 속세적인 어떤 뭐, 물질을 구하고 그걸로 행복을 얻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정신적인 거. 제가 이제 또 폐지상 어떤 이런 물질보다는 이제 정신적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규정을 짓고 그런 쪽의 것에 대한 추구나 만족,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침 그 종교. 소시적부터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냥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네네 뭐 부귀 전혀 영화, 뭐 명예 네네 등등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 좋아 보이지 않죠. 네,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게 그렇게 그냥 그러면 법우님도 뭐 거창하게 말해서 부귀 영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법우님도 웬만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아, 예, 그런 거는 있죠. 그런 입 부족함은 없이, 예. 네. 그런데 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서 만족이 되지 않더라. 네. 그런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 이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언에서 선언하고 이제 인연이 됐을 때도 제가 주로 이해를 하고, 아, 그렇지. 아, 실상은 저거, 저런 거구나로 좋겠던 것 같아요. 내가 법문 그 들으면서 자리에, 네, 회살림살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밖에서 들려왔지만,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이거는 아무짓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 이거는 나의 소견이 아니고 어떤 실상을 내가 엿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것은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나의 어떤 그 지식 추구의 만족, 이것이 만족되니까 그냥 좋았던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역시 저런 거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했던 그때 거예요. 당시에 이 실상에 관한 법문을 듣기는 했지만, 네네. 그것을 다시 본인이 이해로 들었네요. 네네. 그렇지. 실상은 저런 거지. 이렇게. 네네. 예. 그런데 그거를 내 걸로, 그러니까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내가 밥을 먹어봐야 아는 거지. 남 먹는 것만 보고, 아, 저렇게 먹는 거지.
하면은 배가 부르겠는가 말씀하시는 게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네 살림살이 뭐 이런 말씀. 네. 그래서 그것도 모른 채 그러고 지냈는데 뭔가 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순간, 즉, 뭐, 체험이랄까, 뭐, 깨달음, 자기 한술 먹는 거, 이런 순간들이 다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는 뭐,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게 실제로 내가 된다, 이런 것도 전혀, 그게 더 이상할 정도로 그러고 세월을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날, 법문을 이해만 하고, 네. 물론 그런 실상을 법문하는 법문을 들었으니까, 네네. 그걸 또 이제 좀한 10년 이상 하셨죠. 네네, 네, 10여 년, 네. 10여 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열심히 들으셨어요. 열심히 참여도 하시고, 그죠? 그렇게 예. 들으시면서 이해도가 깊어졌을 거고, 또 네네. 우리가 좀 세뇌라고 해야 되나? 자꾸 들으면, 자꾸 예. 들으면 그것도 이해도가 깊어지고 인정이 되고 정말 마음 상태도 많이 변화가 오기는 왔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마음 상태가 변한 것하고 이게 분별이 없어진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네네, 전혀 다르죠. 네. 그때는 마음 상태는 어떻게 변화가 있던가요? 그런 법문을 이해함으로써의 마음 상태의 변화. 비교적 이 생활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예리하게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 좀 적어지니까 좀 그런 거에 좀 무심해지는 것, 관심이 좀 적어지고 또 웬만한 감정 같은 것은 그냥 생각을 좀 덜하는 쪽으로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결과, 효능? 네, 예. 효능, 저는 그게 확실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이니까 거기 생활 가운데서는 굉장히 효능이 컸을 거예요, 아마. 네네. 마음도 뭐그 되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죠? 네네. 지나간 거 되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다 생각일 뿐이라는 정도도 인식이 이해가 깊어졌고, 네네. 그러면 평소에 생활에서도 마음에 분별심에 많이 사로잡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옅어졌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분별이 정말 분별을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련 과정 같은 거죠. 그냥 알고 닦는다는 그거. 그거는 전혀. 그리고 지금 제가 그본 실상의 그 일부는 그거는 그냥 나무토막, 시커먼 나무토막. 그래서 내가 어이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조선사가 웬 저기 야단 맞으면서 이 뭐죠? 그뭐 갖고 저기 거울 만든다고 시커멓기 하셔서 화장으로. 네네네 기와장 그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했던 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왔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의 효능은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효능이 컸는데 그래도 네. 어쨌든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바로바로 생각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고 네. 지나간 것은 입도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지나간 거 네. 얘기하면 예. 그냥 바로 지금 정신 차리게 하고 예. 그렇게 단호한 곳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빠져드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적어졌을 텐데 오랜 네. 세월 동안 또 하셨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마음속에 어때서 그런 공부를 계속 안 하고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가는 길을 예. 그 스승님이 돌아가시자 다른 곳에 이제 조금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온통 체험 얘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이제 제가 10여 년 해온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선언보다 아마 더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화들짝 그거를
쉽게 구분을 하면서 알 수가, 그 현장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으면서, 그때, 오, 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구나라는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너무나 머리에 박혔는데, 알다시피 10여 년을 그냥 이렇게 비교해보면 허송세월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의 이 세속적 나이, 신체, 뭐 이런 게막 엮어지면서 화학작용을 막 속에서 내면에서 일으키면서 놀랍고 경악스럽고 이게 끝은 보인, 이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게 가슴속에 너무 박힌 게 아닌가. 저는 막 거의 놀랍듯이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밖에다, 예. 그러면 그건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를 해오다니. 에?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구나. 근데 내가 그 허송 세월을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다니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그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깨우친다 하는 것은 생각도 별로 못 하셨다 그랬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부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우매했구나라는 그 자탄만 크게 했고요. 또 그냥 한편 스승님께서 조금 더 그거를 좀 외친 듯이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저의 우매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뭐더 이상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속만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애가 많이 탔군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라는 그거의 시작이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몇 개월 안 됐죠? 그래도 운 거는 6개월이 된것 같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근데 그거가 왜 그렇게 됐는가가 너무 내가 아주 너무 놀랬던 게 아닌가. 인생을 걸고 이거는 머리가 확 돌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쿵쿵쿵거리면서 속으로만 들어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이제, 아, 이거 깨우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헛공부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때부터 눈물이 났나요? 그때부터예요. 맨 처음에 하 어이가 없어서 한두 달은 그냥 그러고 이게 맺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자각을 못했지만. 그랬는데 어느 날 거의 내 가슴을 뚱 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울음이 그때부터 커지면서 거의 매일. 그 매일, 이상해요. 예, 근데 그게 뭘꼭 법문을 본다고가 아니고요. 법문을 듣는다고가 아니고 그냥 나와요. 매일매일 그냥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와. 예, 그래서 계속 왜였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체가 원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병이 많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됐는가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법회에 참여하신 건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예, 되셨죠? 3개월. 3개월 되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눈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날로요. 그날로. 한 제가 며칠 전이죠? 그러기. 그러니까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제가 예전에 그 스님한테도 잠깐 얘기했듯이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는 정말 소위 말해서 방 뺄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 그냥 방을 빼볼까? 너무 너무 어때? 괴로워서. 괴로워서. 아, 이제는 울다 울다, 이번엔, 이제는 막 그게, 아우, 이게 이제 안 될래나 보다. 그리고 난막 좌절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걸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눈물은 물론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울까지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심하게 그냥 잠깐 이제 서랍 저기 빼듯이 조금 해볼까. 그래서 그냥 뭐야 법문 이제 덮고 드라마에 심취하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께서 뭔가 계기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갔다면 행동까지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아주 힘이 없었을 텐데 그냥 어떻게 좋은 연으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생각을 안 하게 그 되니까 방을 못그 빼게 고비가 되는 넘. 예? 방을 못 빼게 되는 네, 못 봤어요. 행동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 일요일 고 2, 3, 그러니까, 아, 이러면 좀 내가 이렇게 마음도 이제, 아우, 이제 뭐, 방 뺄까, 어쩔까, 그러고, 아우, 좌절하고 그러면 눈물이 안 나겠지. 그것도. 그랬는데,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요일 전, 2, 3일 전에는 정말 목놓아 울어. 그날은 진짜 눈물, 눈, 왜 진물 난다는 건 눈에 그런 것도 다 겪어봤고요. 그때는 더 울었어요. 마지막으로인지. 그런데 신기하게 일요일 날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뚝 끊어졌어요. 너무 그게 더 신기해요. 이제 억울한 게 없어졌으니까. 아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구하려고 하는 말, 이런 무슨 마음, 막 웅얼이진 마음 이런 게 그냥 그걸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거에 이게 다꽉 차서 뭐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의 그 교차처럼 그냥 여명 동이 트니까 그냥 그렇게 내리앉았던 어둠 뭐 사라진다는 인사도 없이 어디 뭐 찾을 수도 없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쉰다라는 건가, 구하려는 마음의 쉼인가 싶어요. 그 구하려는 마음만 쉰게 아니라 분별심이 쉬워져 버린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방 빼기 전에 그렇게 돼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한번 확실하게 쉬어져 봐야 공부할 맛도 나고, 근데 그 정도로 억울했으니, 예, 그 정도로 속상하고, 예.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우님한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어요. 진작에 그런 체험을 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만큼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그래 됐으니, 그럼 지금부터는 이더 아마 쉽게 체험을 한 것보다 더그좀더 공부하는 데좀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체험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서 자꾸 그것만 욕심을 내는데 그게 본인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법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진득하니 오로지 가다가 보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한 번은 벗어나겠지. 적어도 이 정도로 욕심 없이 가야 돼요. 욕심은 없되 열과 성의는 있어야지. 열과 성의는. 그렇게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자기가 체험 후에도 공부를 진득으니 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무슨, 뭐라 그러나요? 알미늄 냄비처럼 팔딱팔딱, 그냥 나는 노력은 쥐꼬리만큼 하고, 결과는 빨리 오기를 바라네. 이런 마음 자세로는 한번 체험해봤자 그 공부가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마음 자세가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 자세 같은 거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결과만을 위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더 그렇다고도 볼수 있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원하는 그런 우리 삶에서의 그런 태도로 이 공부 또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결과를 볼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공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투자했는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그야말로 모든 것.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력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내 인생을 100% 투자했는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난리가 나겠죠. 그 정도로 투자도 안 하겠지만 계속 계산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은 딱 끝내버리니까 현대인들은 그렇게 다 투자도 못합니다. 그래 하겠지만 그렇게 전부 다 투자를 했는데도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죠. 내가 하루쯤 빠지면 뭐 어떻겠고, 하루 빠지면 녹화 방송 올라오면 들으면 되고, 또는 굳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불편하게 거기 참여할 건뭐 있나? 그냥 유튜브 올려오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지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이게 그런 사고방식이죠. 예, 또는 뭐그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내가 들으면 되지. 굳이 내가 말할 건뭐 있나? 괜히 민망하고 창피하게, 나 그대로 드러나면 창피하게 라든가. 뭐 모든 게다 여기에 해당돼요. 누구는 오자마자 스님 만나자마자 탁눈 떴는데, 저는 아직 뭐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그런 게다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경제적인 사고방식. 계산하는 사고방식. 나 요만큼 투자했는데, 나 요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남과 비교해서. 그게 전부 다 계산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계산의 사고방식으로는 자기라는 업식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자기 공부가 되게끔 만들지. 나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그 계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없다. 계산이에요. 전부 다 계산이에요. 삶을 살 때는 계산을 하시더라도 이 공부, 자기 공부는 딴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훌훌훌훌훌 날아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방아착을 다른 말로 하면 투자잖아요. 100% 투자가 100% 방아착이지. 내 목숨까지도 투자하는 거니까, 방아착은. 다 놓아라, 분별심 놓아라가 100% 투자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나라는 것 자체까지도 다 투자해라. 근데 계속 계산하면서 하잖아요. 나 요만큼 투자했는데 요런 결과 있네. 그 계산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가서는 자기가 자기의 업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손해를 봐도 그 어떤 결과도 없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그래야 됩니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내가 그동안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니. 한편으로 스승이 원망스럽고 밉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두리뭉실하게 아, 뭐다제 탓이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분심이 있어야 깨우친다 하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분해야 됩니다. 분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딱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고 보면 이제 분한 것도 다 없고, 아, 스승이, 그 스승이 스승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내 분별심에 속아서 내가 내 근기가 그러하니 거기서 공부를 했지. 그러고 있었지. 누가 거기 발목을 잡고 있었나. 아, 내가 내 근기가 그러해서 거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것도 없어지고, 아, 스승이 스승이 아니고 바로 나였구나, 내 모습이었구나. 그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뭐 그러니까 이도 저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분별을 벗어나기 이전까지는 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착한 척하고 아니요 스님 있는 그대로 봐야죠. 뭐 제가 소화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 못합니다. 그럼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엉거주춤 착한 척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망구에 도움이 안 돼.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살더라도, 이 공부할 때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분하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분해야지. 분해야 될때 분하지도 못하면 그 고장난 거지. 아니면 공부에 대한 열과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엉거주춤 착한 척 하거나, 속으로는 분한데도. 그래서 공부 시간에만큼은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솔직해야 돼요. 공부 시간에만큼은. 그래야 자기 공부가 된다고. 제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아, 예, 스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빠요. 왜 나쁘냐? 자기한테 나쁘다고.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나쁜 거라고 자기한테 이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속으로 그게 아닌데, 스님한테는, 아, 네, 스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꼭 공부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억울하다. 스님 속상하다. 스님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응? 뭐 답답하다.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밉다. 뭐 속상하다. 뭐라고 할까? 응?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저하고 무슨 인간관계를 맺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공부를 위해서 들어온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공부 시간에는. 뭐 욕하고 이런 거는 좀그 자제해야 되지만 솔직한 감정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나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